여러분 안녕. 촬영가요. 갑시다. 연희동 사진 찍으러 가는 길.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대로 가고 있어요. 식당에 가서 봅시다. 안녕. 아, 연희동이 골목 예쁘네. 윤수아가 아직 안 잤어요. 윤수아가 편의점 있을 수 있네요. 9월인데 가을. 꼬리다. 이렇게 남의 집을 찍는 게 연희동의 묘미인가 봐요. 절대 저를 안 봐주는 무심한 거 같아. 근데 너무 귀엽네. 여기 서 있어. 어, 안녕. 아, 진짜 너무 맛있겠지?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. 됐나요? 정원이? 그리고 여기 뒤에 여러분 지루하실까? 제가 슬래시틱을 준비했어요. 이거 별로 안 지루하시죠? 네. 이제 카메라를 들어주시는 분이 멋대로 찍기 시작했어요. 제가 찍으라고도 안 했는데. 오, 되게 예쁜데요? 아, 근데 이게 어두워서 담길 줄 몰랐어요.
좀 소보정을 많이 하던지 좀 보이긴 하는데요? 왜요? 네 아주 살짝 와 초점이 나가 어두워 여기 안에 그냥 집인가? 정원인가 봐요 근데 엄청 예쁜 거 여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 이런 데 좀 셔터 소리가 느려진 게 느껴지시나요? 오, 네. 그러니까 사실대로 대답하세요. 살짝 그런 거 느껴지네. 네. 느껴지세요? 네. 이게 어두우면 카메라가 빛을 더 많이 머금어야 돼서 그 찰칵 소리가 좀 느려져요. 빛 많은 데보다.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밥 먹었던 카페 브런치 가게보다 확실히 셔터 소리가 느리죠? 밤이라서 지금. 하지만 또 이렇게 밝은 걸 찍으면 셔터 소리가 빨라집니다. 느려졌지? 들었어 방금? 그지? 이것도 예쁘다. 갑시다. 쭉 가면 되나요 저희? 네. 근데 연희동이 집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저기 저거 보면 좋겠지 않아? 그치? 예쁘다. 연희동은 참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골목길. 이런 차고도 진짜 외국 분위기 나죠. 오 진짜. 서현 씨는 아파트가 좋아요? 아니면 주택이 좋아요? 어디 동네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근데 이런 주택이면 전 주택 살고 싶은데 만약에 막 펜트하우스를 준다 그러면 아파트 이 집도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전 이렇게 보니까 전 주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왜냐면 주택은 제 차만 있을 수 있는 차고도 있고 저랑 제 가족들만 있을 수 있는 마당도 있고 이런데 아파트는 뭔가 다 같이 이런 건물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? 건물이 다 우와.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연희동 이런 거 예쁘다 그럼 냅다 건물만 찍나?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게 건물 보면은 그 층이 되게 높지 않아요? 1층이 엄청 높지 않아요? 저는 약간 이 천장이 높은 건물이 예쁜 것 같아요. 이 건물도 고양이다. 이게 고양이? 유체이터. 유체이터라는 고양이. 건물도 예쁘다. 출석 아니라 건축 유튜브 같은데. 그게 약간 브이로그의 감성 아니겠습니까? 응? 빛이 너무 없나 봐. 다 맛있어 보이는데? 아, 일단 음료부터 시켜. 차이티 라떼 하나랑 언니는? 난 복숭아 아이스티. 복숭아 아이스티? 에, 뭐? 어, 이거 아이스크림도 올라왔나봐. 그렇지. 후르츠 먹을까, 그러면? 그래? 근데 하나 색깔에 저 세 가지 맞춰. 언니 뭐가 좋아? 녹차? 저희 차이티 라떼 차가운 거 하나랑요. 미리 좀 진동글 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죠?